이 가운데서도 좀 아파트가 서민적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. 목사가 가면은 그냥 막 그냥 송구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누추한 곳에 아이고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? 아 집 나쁜 것이 무슨 그렇게 그게 뭐가 어떠해서 그래요? 벌써 이 사고방식이 그만큼 긍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집이 나쁘면 나쁜 대로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호화로운 가구가 없어도 그대로 긍지를 갖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칼라 TV 내가 없어서 시커먼 거 들여다보고 앉아도 그래도 긍지를 가져야지. 그렇죠? 아 긍지를 가져야지. 왜? 다 지나가는 거예요. 다 지나가는 거. 여러분 이 가운데 40대 초반에 들어가신 분 있어요? 30대 초반에 참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즐기던 거 지금 생각해보세요.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. 다 지나간 것이요. 그와 같은 감정은 50대에 가서도 같이 느낄 것이요. 60대에 가서도 같이 느낄 것이요. 나중에 무덤을 들어갈 때는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 전부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. 영원한 것처럼 내 손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까지 생각되었지만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기억이도 되살릴 때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한 것뿐이야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지고 지나가는 거 우리 손에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. 오히려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두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요. 예,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어요.